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m 29. 새해 스토커즈 제 첫 영상은 2022 Men's Spring Trend Forecast입니다. 겨울인데 무슨 봄 트렌드야 하실 수 있는데 이미 해외 브랜드 쇼들은 봄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물론 이 영상은 해외 쇼들을 반영한 트렌드 포캐스트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한국 남성 패션 시장에 자리 잡을 거다 하는 영상은 아니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쇼핑을 하실 때 이거 사면 내년 봄 트렌드까지 이어서 입을 수 있겠네? 이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2022 Spring Men's Color Trend 먼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컬러 트렌드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짚어드리는 코어 컬러, 포인트 컬러들은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게 아니라 제 취향 반영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들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운 컬러의 트렌드는 스프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작년 FW 시즌에는 붉은 계열 톤의 브라운들이 많았다면 올해는 좀 더 차분한 뮤티드, 죽은 톤의 브라운이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붉은 브라운 입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쭉 구매하셨던 브라운 계열의 아이템들은 계속해서 입어도 트렌디하다는 사실. 개꿀. 그리고 다음으로 큼직하게 보였던 컬러 트렌드는 네이비 컬러와 블루 계열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네이비 컬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인데요. 많은 컬렉션들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톤의 하늘색 컬러들도 포인트 톤으로 혹은 코어 톤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늘색 톤을 다 입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네이비 컬러를 입어주시고 거기에 하늘색을 포인트로 얹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코어 컬러들은 좀 화이트 계열, 밝은 톤 계열들이 보였는데 이게 쿨톤과 웜톤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밝은 컬러감이었기 때문에 코어 컬러로 두면 여러분들께서 입으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많이 쓰였거든요.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추천드려볼게요. 그래서 쿨톤 계열의 화이트 컬러감은 그레이를 되게 밝게 해놓은 톤들이 많이 쌓였어요. 확실히 조금 시크하면서도 도시적인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 차분한 스타일? 그런다면 이 그레이 컬러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밝은 컬러감은 입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밝은 컬러감에서 오는 고급스러움, 우아함, 분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웜톤 계열의 밝은 컬러는 크림과 베이지가 되게 밝은 톤으로 쓰였어요. 그레이 톤은 시크했다면 크림 컬러는 좀 더 포근한, 따뜻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고급스러웠던 크림 컬러는 바로 이 펜디 컬렉션에서 보이는 요 셋업 그 톤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톤이에요. 자, 이젠 포인트 컬러 추천을 해볼 건데요. 다양한 포인트 컬러들이 쇼에서 많이 보여졌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입으실 수 있을 법한 컬러들로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포인트 컬러는 바로 라벤더 색감. 작년부터 꾸준히 사랑받았던 컬러이기도 하지만 올해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 메리 페리라는 컬러가 굉장히 라벤더 톤이거든요. 많은 브랜드들에서 라벤더 활용을 해줬는데 포인트 아이템으로 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라벤더를 입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라벤더의 톤이 브랜드마다 살짝씩 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특정 라벤더라고 일단 전체적으로 라벤더 컬러를 입으시면 트렌디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봄 시즌이기도 하고 무겁지 않고 중성적인 컬러라고 생각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전 트렌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컬러 트렌드를 볼 때 항상 참고하는 컬렉션은 에르메스. 거기서 제 눈에 띈 포인트 컬러는 바로 민트톤. 남성분들의 옷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의 경쾌함을 줄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브라운과 매칭해도 이쁘고 그레이와 매칭을 해줘도 이쁘고 자꾸 눈에 가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초록기가 도는 컬러감도 이뻤지만 요 정도까지 가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민트도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그 하늘색 톤들을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가지 톤에 입을 만한 포인트 컬러를 추천을 드렸다면 쉽게 입지 못할 것 같은 컬러도 추천드려야겠죠? 입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라임기가 도는 연두색, 요게 진짜 많은 쇼에서 보여졌는데 정말 강렬한 만큼 컬렉션에서 눈에 띄기는 하답니다. 그래서 나 뭐 올 봄에 진짜 개 튀고 싶어 하신다면 라임 컬러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강렬했던 컬러감은 핫핑크, 푸시아 핑크였어요. 전체적인 룩을 이 핑크로 연출해준 룩들이 많이 보였는데 물론 정말 이렇게 입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감히 입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포인트 악세사리를 구매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사실 저도 힘든 컬러입니다. 하지만 트렌드라는 거 Stalkers. 자, 이제는 2022 Spring Men's Wear에서 포인트 아이템들을 한번 추려볼 거예요. 모든 트렌드 아이템이 담기는 게 아니라 제 눈에 띄었던 제품들로만 좀 추려봤습니다. 아직 겨울 시즌이기도 하고 춥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춰서 아우터 먼저 시작해볼게요. 퀼팅 자켓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알아요, 여러분들에겐 특히 한국 남성분들에게 퀼팅 자켓이라 하면 PTSD 온다, 깔깔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이쁜 옷이거든요. 따뜻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퀼팅 자켓들이 보여졌는데 저는 특히나 카랄리스 퀼팅 자켓에 뭐 후드 레어링, 셔츠 레어링 요걸 한 게 진짜 매력적이게 보였습니다. 셔츠, 후드, 목폴라 등 코트와 이너 사이에 그 미드 레이어를 활용하기 좋은 아우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쯤 추천드려볼게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제품이거든요. 다음은 맥코트. 물론 스프링 트렌치 코트들도 많이 보였지만 제 눈에 띈 거는 맥코트들이 좀 많이 쌓였다 이거였어요.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클래식한 느낌의 맥코트도 보였지만 뭐 기장감적으로 짧거나 길거나 실루엣적으로 크거나 작거나 이건 좀 자유롭게 브랜드에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봄에는 조금 더 깔끔한 스타일의 맥코트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맥코트 자체도 되게 클래식한 아이템이고 유행을 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트렌드 아이템은 바로 서머 스프링 파카류들이었어요. 스포티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얇고 바시락거리는 소재의 파카류들을 캐주얼 룩에도 미니멀 룩에도 쓰였는데 이게 되게 매력적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기장감 또한 길게도 짧게도 후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파카류 같은 거 자체가 애슬레저 룩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한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사랑을 받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사계절 활용할 수도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많은들에서 4시즌용 아이템을 많이들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입고 말 거예요. 다음은 쭉 이어지는 트렌드인 봄버류 자켓. 하지만 확실히 스프링 시즌으로 넘어오면서 봄버의 그 두께감이 확실히 얇아지고 실루엣적으로 너무 오버하지 않는 실루엣이 많이 보였어요. 조금 더 깔끔 단정한 느낌? 그래서 미니멀 룩에도 봄버류 자켓을 얹어보는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본 봄 아우터 트렌드 아이템은 바로 셔츠 카라류의 아우터예요. 뭐 이건 트렌드라기보다는 쭉 많이들 입어와주셨고 봄 트렌드에 그냥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셔츠 카라 자켓 입으면 되겠네 싶더라고요. Stalkers. 다음은 니트잭인 키미가 눈여겨본 니트 SS 트렌드예요. 카라 니트는 영원하리! 이 레프터블루 시즌 진짜 저를 설레게 했던 카라 니트들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목축이 훅 파인 제품들도 보였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한 거를 대비하고 맨살 니트 이렇게 카라가 달리고 브이넥 형태로 루즈한 실루엣으로 나온 니트는 뭔가 분해나는 리조트 룩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기도 하고 메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립자인 혹은 뭐 카라 부분만 컬러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카라 니트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다? 저와 함께 카라 니트를 같이 쇼핑을 하셨다면 봄까지 쭉 입을 수 있다! 트렌디하다! 그리고 다음 니트 트렌드 아이템은 이걸 한국 남성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아직 하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입은 남자가 좋더라고요. 두툼한 넥라인이 들어가고 사이즈가 조금 루즈한 브이넥 니트. 다양한 브랜드에서 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셔츠나 티셔츠 레이어링을 했을 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물론 맨살에 입으면 더 좋고 그리고 다음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뭐 자카드 패턴이 들어가거나 조금은 화려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 니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옷 하나만으로 자기 주장이 좀 센 친구들? 기본템 느낌으로 구매하기는 힘들겠지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시다거나 뭐 하나 뭐 강렬한 아이템이 갖고 싶다 하신다면 스테이트먼트 니트 추천드릴게요. 노엠의 느낌 뭔가 뽀짝뽀짝하더라고요. 다음은 니트는 아니지만 좀 상의 제품이 많이 보였던 거라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후드예요. 22년 스프링 트렌드에는 뭔가 리파인드 리조트를 편안한 실루엣의 옷들이 쭉 사랑을 받아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 것도 있고 편안한 옷을 한번 입어보면 그 매력을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후드가 더 이상 추리닝 패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편안하게 캐주얼 꾸안꾸 룩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다양한 브랜드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컬러가 뭐 프린트가 들어간 거 그냥 후드가 매력적인 아이템이 된 거라고요. Stalkers. 자, 이젠 바지, 하이힐로 넘어가 볼게요.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소프트 볼륨 팬츠, 좀 와이드하고 루즈한 실루엣의 팬츠들이 쭉 보여졌는데 턱이 잡힌 제품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패션 트렌드 자체가 컴포트에 집중을 하다 보니 팬츠 자체도 와이드하게 편안하게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라고 해서 꼭 와이드한 실루엣의 바지를 입어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FW 시즌 루즈한 팬츠를 구매하셨다면 쭉 이어서 입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S 시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하이 아이템이에요. 바로 릴렉스 치노 팬츠, 코튼 팬츠. 정말 많은 브랜드들에서 코튼 팬츠를 사용해줬는데 슬랙스와 무드가 살짝 다릅니다. 아무래도 코튼, 면이라는 소재감에서 주는 그 원단감이 캐주얼에도 포멀에도 잘 묻고요. 슬랙스만 고집하셨던 분들께 진짜 코튼 팬츠 하나쯤은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코튼 팬츠를 좀 루즈한 실루엣으로 가져주시고 밑단을 롤업하는 것도 트렌드인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쇼들을 보고 추려본 2022 스프링 맨스 트렌드.
쭉 이어지는 컴포트라는 패션 키워드가 편안한 실루엣의 옷들을 트렌디하게 만들어줬고요. 리파인드 리스트라는 테마로 절제미가 있는 편안한 옷들을 내줬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트렌드들은 물론 제 취향을 많이 반영했고 해외쇼들을 보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한국 패션 시장에서 SS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라는 영상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쇼핑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쭉 이어지는 트렌드, 난 트렌드 세터야 하실 수 있게끔만 이렇게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콕 집어서 제가 진짜 이쁘게 봤던 브랜드와 아이템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